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고 싶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라는 게임인데, 저도 게임이 뭔가 추리 관련된 게임인 것 같아서 뭘 많이 안 알아보고 왔어요. 앞에 연출부터 되게 잘한 것 같다고 느낀 게, 여기 지금 깜빡깜빡 거리잖아. 제목이, 게임 제목이. 이거 누르잖아? 이렇게 시작돼. 나 설정한다고 게임 켜보고, 야, 이거 죽이네 하면서. 그러면 게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해파리예요. 돌이켜보면 70년 넘는 세월 위를 방향도 없이 물결 따라 떠다녔을 뿐이었어요. 살면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독침을 의도 없이 쏘아댔죠. 보이나요? 제가 안으려 했던 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네요. 제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이제 폐허만 남았군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부유하는 한 마리 해파리에 불과해요.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는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저기 자식을 잃고 주저앉은 가족들을 좀 보세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 검붉은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었나요? 경찰서는 슬픔과 고통이 직조된 공간이에요. 저는 왜 굳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왜 굳이 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저 제 이기심이었을 테죠. 도착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하, 이제 그만 멈춰야겠어요. 이 후회만 남은 방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내리는 이 세상의 이로운 결정이겠군요. 그동안 모든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부디 점점점. 할머니! 전경 할머니! 전경? 서원이의 망령? 그 아이 기억나지 않아요? 서원이요. 최서원. 서원이 실종 사건을 말하는군요. 할머니가 찾아준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나요? 서원이 가족이 되찾은 일상에서 할머니는 폐허가 보이나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머릿속은 마치 색인을 잃어버린 오래된 도서관과 같다더군요. 미안합니다만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서원이의 망령은 아니겠죠. 어쩌면 잊혀진 죄를 이렇게 다시 들추려 하는 걸 보면 당신은 내게 주어진 심판이로군요. 심판자? 심판이라기보다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심판하는 아가씨. 이미 알고 있겠죠. 나는 서원이를 찾아주지 못했어요. 서원이 부친 최동건 씨의 바람대로 그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서원이 모친을 피해서. 오? 어? 뭐야? 서원이 아버지, 그럴 순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니요. 최동건. 서원이에 대한 실종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서원이가 그러니까 실종 아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 맞죠?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서원이요 찾지 마세요. 서원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그저 살아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는 여느 때처럼 놀이터에 나가 놀다 어딘가로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답니다.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완벽한 실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기억하고 있군요. 실종 수사팀장에서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접수한 사건이었어요. 최동건 씨가 저렇게 말해주었을 때
안도하는 내 표정을 봐요. 저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종결할 핑계거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형식적인 거부 속에 꾹꾹 눌러 담았지만 금방이라도 비어져 나오려 했던 내 비겁함을요. 할머니, 역사는 불충분한 기억이 불완전한 문서를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원이 실종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서원이 모친이 저에게 전화해서 신고를.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졌다고. 잠시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라고요? 형사님, 전격 형사님 맞죠? 저 기억하세요? 그때 저희 집에 서원이 만나러 오셨었잖아요. 제가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기억하시죠? 형사님, 어떡해요. 빨리 와주세요, 형사님. 서원이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놀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였죠? 3시 33분. 정확히요. 서원이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요, 형사님. 7살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찾아봤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서 계속 떨쳐내려곤 하는데. 자수를 하겠다고요? 전직 영어 강사?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실종됐죠? 놀이터에서 3일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선생님의 책임이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서원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요? 에? 심판자님,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전부예요. 이제야 당신이 피 안의 길목에 나타나 처음과 끝을 찾으라 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은 시간과 공간의 문지기로군요. 야누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쩌면 알량한 죄의식에 쫓겨 애써 지우려 했던 걸까요? 서원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뒤늦게 자수했지만 모른 척했던 기억도,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외면했던 진실도요. 미안합니다. 이 죄 많은 늙은이에게 구원을 내리지 말아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 어떻게 부르건 괜찮지만 아직 눈 감으려 하진 마요. 지옥도 연옥도 할머니의 처소는 아니니까요. 서원이가 사라진 곳이 놀이터였죠? 우선 그 장소에 관한 기억들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분명 더 많은 편린들이 펼쳐져 보이지만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상처처럼 가뭇해요. 아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면 그중 하나를 잇는 선을 그어봐요.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래고 희미해진 얼룩도 물줄기가 닿으면 다시 물들고 번질 수 있으니까요. 놀이터. 어머머머, 뭐야.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오늘 서원이의 일정에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이거 그러면 책에 다 볼 수 있는 건가?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혼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서원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뭔가 이 중간에 거 궁금한데?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엄마랑 서원이 그리고 명호도 모두. 명호?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이거는 엄마인데? 이거 해야겠다. 서원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당연히 서은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딸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죠. 좀 있다가 딸애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어요. 형사님,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딸애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서원이가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실종신고를 해놓고 이런 말을 한다고? 제 딸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뭐 저녁되면 저 알아서 집 잘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제가 딸애는 잘 타일러 놓을게요. 얘는 쓸데없이 전화를 드려가지고는. 아, 서원이 언니가 처음에 전화를 한 건가? 할머니? 왜 할머니? 아, 일단 보자. 계속 보면 알겠지 뭐. 아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주로 가족이 다 함께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번갈아 갑니다.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습니다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에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며.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폴로라고, 거기 사탕을 좋아합니다. 서원이가 할머니에게 놀이터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모두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닌가요? 할머니, 인생이 직소 퍼즐과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유, 좀 어렵다. 화자 변경? 순서 변경? 비록 할머니가 가진 기억들은 뒤섞이고 어긋나 있지만 매 순간 매 조각들은 서로 암수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죠. 퍼즐 조각의 이음매를 잘 관찰하면 금세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어떤 순서로 했던 말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그렇게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열쇠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완성된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로 된 열쇠. 아씨! 명호? 서은이 오빠. 나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아니야. Keep going 해. 서은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다른 건 다른 분들께 전화로 다 설명드렸고요. 아직 못 찾은 거죠?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죠?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은이 어머니와 오빠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하던가요? 서은이는 이런 이야기가 아이를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거나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서은이는 늘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이거는 아빠가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에덴에서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그 선생님이네. 저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낯을 가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는 그저 부침성 좋은 아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며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한 번도 서은이가 울거나 성내거나 찡그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우려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내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밝음이,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웃음이 위태로워 보여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영어 강사는 아닌 것 같은데? 에덴? 여기 오! 뭐야? 맞다는겨? 서원이가 이 문구점에 자주 온다고 하던데요. 오늘 서원이네 가족 누구라도 방문하지 않았나요? 서원이 혼자 왔다거나. 오늘은... 아니요, 서원이도 서원이 오빠도 오지 않았는데요. 저기 경찰이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분도 와서는 서원이를 찾던데 혹시 명호 엄마 때문인가요? 그렇잖아도 요즘 거의 명호 혼자 오거나 서원이와 둘만 오는 날이 많아서. 명호 어렸을 때만 해도 명호 엄마가 늘 함께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 보이질 않네요. 잘 지내시는 거죠? 여기서 뭐 잠겨있는데? 열쇠가 없다. 이어지는 대화를 연결하면 열쇠를 찾는다고 했어. 아, 이게 열쇠 그거네. 그러면은 이거는 문방구 아저씨. 일단 이 아빠 얘기부터 좀 봐야겠다. 사탕. 서원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저는 같이 놀다가 들어갈 땐 꼭 문방구에 가서 서원이 사탕을 샀거든요. 근데 서원이가 요즘엔 계속 그걸 못 먹었어요. 이모가 이젠 우리랑 같이 놀러 안 가니까. 서원이한텐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얼른 뛰어서 문방구에 갔었어요.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요. 문방구랑 놀이터랑 울타리 하나만 넘으면 바로거든요. 진짜 금방이에요. 진짜 잠시만 갔다 온 건데 뛰어갔다 왔는데 없었어요. 서은이가 내가 분명히 서은아 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서은이 난 오고 이모만 왔어요. 내가 오니까 이모가 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모가 옆에 없었던 거 말하지 말라고, 절에서 본 원숭이처럼.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놀이터 주변에 서원이가 자주 가는 공간이 있나요? 혼자 자주 가는 공간이 있나요? 서원이가 혼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 실종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거 그냥 당신들 편의주의 아닙니까? 범죄인지 단순 실종인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지점도 시기도 달라지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지금 서원이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뭐? 혼자 어딜 갔냐고? 이런 느긋한 질문이네. 젠장. 미안합니다. 그림이 아빠인데? 초인종. 안녕하세요. 서원이 어머니시죠? 저는 화면경찰서 전경경감입니다. 서원이를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머, 택배 왔나 보다 하고 얼른 연 건데 깜짝 놀랐네요. 혹시 다음에 또 오실 일 있으면 벨보다 문만 두드려 주실래요? 애가 자고 있어서요. 밥대가 다 돼서 쌀 안 치고 있었더니 이 녀석 TV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뭐예요? 잠깐 눕혔어요. 들어오세요. 이불 때문에 애는 잘 안 보이시려나? 어제 서원이 데리고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피곤한가 봐요. 일어난 지 얼마 되었다고 다시. 애들이 금방금방 크잖아요. 서원이도 금세 키가 커서는 집에 맞는 옷도 하나 없고 이것저것 쇼핑하느라고 바빴거든요. 입학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아야 말이죠. 교복도 맞추러 가야 하는데 언제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갈 수 있으려나. 아무튼 서원이 보시려면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요? 어이? 에? 벅벅 경찰서. 서원이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셨나요? 벌써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도무지 받질 않아요. 매년 서원이 생일 때나 한 번 만나는 정도라서 평상시에 연락을 안 받는 게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서은이가 지금 서은이가 보이질 않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경찰관님 왔던 날이요 이 사람에게 계속 문자도 보내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평생 그런 말 없던 아이가 저랑 있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죠 서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나요? 이거는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난 이게 이거를 누가 말한 거지 그게 궁금하다 지금 출발합니다 계속 말해요 끊지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초반인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봐야겠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서은이 할머니 서은이 할머니요 지금 아파트 단지 앞 슈퍼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불났나 싶어서 엄마 집에 갔는데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열어주고 오라고 제가 도대체 뒤통수럽게 뭐하는 거냐고 서은이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냥 엄마가 빨리 와서 열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바로 앞이니까 금방 도착한다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놀이터로 얼른 가서 서은이 챙길 테니까 저는 엄마 집 확인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게 동선이 맞다고 내려오면 엄마가 와 있을 거라고 엄마 집에 가보니 정말로 경비 아저씨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 들어갔는데 도대체 불에 뭘 올려놨던 건지 냄비가 다 타서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가스레인지 끄고 환기하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서은이 데리고 올라왔으면 건강이 안 좋았겠다 불나기 전에 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얼른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몇 분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 엄마는 약속대로 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서은이 어딨냐고 물으니까 서은이 너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냐고 형사님 언제쯤 도착하세요? 여기 서은이 할머니 해가지고 최귀자씨 이 위에 거가 최귀자씨가 말한 거 잠깐만 키가 커서는 김강석씨? 김강석씨가 정말로 큰 범인이라고 생각하나요? 말해줘서 고마운 명호야 서은이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명호 좀 풀어야겠다 말해줘서 고마운 명호야 명호 초등학교 5학년이라며? 벌써 키가 정말 많이 컸네 인기 많겠는걸? 엄마 닮아 그런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닮았어요? 저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뭐지? 친아들이 아닌가? 아들 오 말하지 말라고 아 이거부터 해야겠다 명호가 말하기 싫으면 그래 기다릴게 대신 명호가 말할 준비가 되면 꼭 알려주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 애가 좀 많이 맞네 이 사람도 좀 보자 자수 서은이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더군요 서은이 아버지께서 자수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서은이 애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비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가요 금방 갑니다 그때까지 애비가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제 책임이니까요 애비? 일단은 최기자씨로 진술하셨던 내용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구점 사장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진술. 이미 단서가 포함된 기억 조각이어서 지금 답을 찾아볼까? 문구점 사장의 설명이 거짓말이라고? 맞아, 명호 사탕 사러 갔는데? 너희 자세히 거짓말을 했겠다. 이 뭐야? 2월 3일 오후에 통화하셨다는 분이 누구죠?
저희 사무실은 뭐 보시다시피 사무실 상주 인원이 많지 않아서 거의 제가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데요. 혜정씨요? 3일 오후? 여긴 감시하는 거냐고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 점검원에 전화는 잘 안 하고, 게다가 오라면 더더욱 전화할 일이 없는데? 잠시만요. 아, 뭐 특별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건 아니었네. 며칠 있다가 베스트 헬퍼 표창 수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석 좀 해줄 수 있겠냐. 여기 연기된 헬퍼만 100명이 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뭐 그 정도? 근데 뭐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어차피 우리 사무실 일에 나서서 도와줄 인물도 아닌데. 혜정씨는 그쪽도 만나봤으면 알죠? 길게 대화도 못해요. 맨날 애 본다고 바쁘다면서 뭔 말을 못하게 하니까. 혜정씨가 최근에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긴 한가? 근데 왜요? 혜정씨 뭔 일 있어요? 우리야 뭐 컴플레인만 없으면 된 거지만 경찰이 오는 건 좀 그렇네. 뭐 농땡이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혜정씨? 둘이 하나 소속? 여기 아까... 서원이 모친이 의심스러운 이유 3개. 뭐야? 자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할머니가 서원이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건 역시 기억의 왜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맞춰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힘들 뿐 내용은 들었던 그대로예요. 서원이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이 서원이 실종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기 바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다른 진술도 여럿. 좋아요, 그러면 서원이 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장 먼저 찾아보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려진 기억에 물꼬를 타줄 거예요. 결국 서원이 모친이 서원이 실종의 이유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어머! 시간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 의심스러운데? 명호한테 뭐 없나? 서원이가 요즘에 계속 그걸 못 먹었어요. 이모가 이제 우리랑 같이 놀러 안 가니까. 이거네. 최근에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가 같은 곳을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며. 이건가? 아, 맞네 맞네. 근데 이해 1도 안 되는 거 정상이야. 나도 이해 안 돼 지금. 진술하셨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니 이런, 아직인가 보군요. 저도 평소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명호가 그날 여기 다녀갔어요. 거짓말한 건 미안해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호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괜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명호를 보시게 될까봐 걱정이 좀 됐거든요. 괜한 오지랖으로 거참 배를 끼치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명호가 온 시각이 그러니까 3시 반이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들어왔을 때야 뭐 평소와 다름이 없었죠. 조금 바빠 보이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얼른 다시 가봐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하더라고요. 익숙하게 사탕 한 봉지를 고르기에 서원이에게 줄 알사탕을 사러 온 게로구나 생각했죠. 서원이가 유독 그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왜 입에 넣으면 볼거리 하는 아이처럼 한가득 들어차는 거 있잖아요. 분홍색 알사탕이요. 명호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차분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그날은 이상하게 손에 사탕을 들고 한참을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요. 이내 계산대로 와서 사탕을 계산하고 나가긴 했는데 한 번도 저와 눈은 못 맞추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명호가 나간 뒤에 확인해봤죠. 그게 그러니까 카드 하나가 없어져 있었어요. 이놈 자식이 다음에 오면 어디서 얌생이 모느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웠달까요? 저 아이가 카드 진열대 앞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그렇잖아요. 카드를 훔쳤네. 명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 우산? 이거 우산 왜 들고 다니지? 우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지? 명호는 학교에 갈 때도 나들이 갈 때도 어디든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우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부터요.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명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명호와 서은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호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는 아내에게 아무런 대거리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에 한숨만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같이 살면서 땅에서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런 말을 삼키는 듯 보였죠.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에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외출할 때마다 명호의 손에 우산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명호에게 말했던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도 기억이 나더군요. 명호야, 정말이야. 어떻게 하면 믿으려나? 그러면 앞으로는 비 오는 날 엄마가 명호를 데리러 갈 순 없을 테니까 명호가 우산을 깜빡한 날엔 비를 멈춰달라고 할게. 그럼 되겠지? 재혼을 한 건가?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는 거였구나. 병상 취약 통지 받으셨죠?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요. 미취학 아동 점검차 들렀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워낙 흉흉하잖아요. 괜한 노파심이라니 생각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서원이 할머니와는 통화는 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직접 뵙고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서원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아, 서원이야, 당연히 잘 지내죠. 꽤나 인연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가가호 직접 확인하신다고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정말로 건강해요. 학교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요. 긴 병원 생활에 지쳤을 만도 한데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자라주니 얼마나 기특해요. 녀석이 성격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하도 뱃속에서 애를 먹여서. 아, 서원이요. 칠삭둥이였거든요. 의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겁을 엄청 줬었어요.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확인서에, 동의서에 사인할 건 또 얼마나 많았게요? 그래도 저는 믿었거든요. 언젠가 그 고사리로 저를 꽉 움켜쥘 수 있을 거라고요. 아동학대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록 서원이 아빠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다 같이 부족한 데 없이 키우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입학식 날은 꼭 갈게요. 고마워요, 서원이에 대해 물어줘서. 밥 다 된 것 같은데 식사라도 안 하시고요? 이거는 일단 위쪽에 가야 되고. 시간. 이렇게 어떻게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건가요? 제 휴대전화에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이들과 외출할 때는 저 혼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에 저도 당황했었나 봐요. 조용한 공간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아파트 건물 복도로 들어왔던 건데. 통화 시간은 불과 5분이었지만 제가 서원이에게서 시선을 놓친 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기 전 서원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미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혜정씨 전화. 동사무소라고요? 아,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주이동주민센터 총무팀인데요. 아,
딴 건 아니고요. 관내 미취학 아동들이요. 올해도 예비 소집이로 오지 않은 애들이 4명이나 있어서요.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4명 다 가족들이랑 통화는 했거든요. 다들 해외여행이라느니 바빴다느니. 뭐 아직 초등학교 입학식 전이기도 하오니까 별다른 문제 없는 걸로 보고는 할 건데요. 벌써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협조 공문은 결제 중이고요. 교육청이랑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체대별 방문해서 확인한 걸로 해도 괜찮겠죠? 이거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쪽 동원수당 셀걸요? 나중에 공문 접수하시면 소속 직원분들 명단이랑 계좌번호만 좀 첨부해서 회신해주세요. 나머지는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거는 동사무소. 예비소집일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거라고 동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셨다고요? 따님과 같이 사시나요? 할머니네. 예비소집일이요? 그때는... 아, 딸애가 뭐랬더라.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했었나? 아,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저도 날짜를 외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딸아이에게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었거든요. 저는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르는 정도죠. 아무래도 걔 혼자 있다 보면 안으로 갉아먹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며칠 전에 마침 딸내를 들렀을 때였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긴 했어요. 그분도 형사님과 같은 걸 묻길래 그래서 잘 있다고 내 손녀 내 아라 키우니까 걱정 말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형사님 학교 안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까? 어? 대수는 아니서. 일단 맨 위로 올려놔 봐야지. 오, 지금 열쇠 하나 생겨가지고 이거 나 명호를 해야겠어. 네. 아, 여기 보여주는 거구나. 놀이터. 오우,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물어봐야지. 명호 때문이 아니야. 명호네 가족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가 이모에게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 멀리 가라고. 놀이터는 나랑 서은이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서. 놀이터에 다 같이 있으면 우리가 꼭 가족 같아 보이니까. 서은이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하늘에서 다 보일 테니까. 나는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말은 안 믿는데 그거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그러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이모 잘못 아니에요. 내가 같이 다니기 싫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림은 혜정씨 같던데? 그림은? 서원이 어머니라고 적혀있는 사람 아니라? 거짓말. 거짓말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때? 명호의 거짓말이 오히려 이모와 서은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나쁜 거짓말이라면?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쁜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모가 꼭 나쁜 사람 같잖아요.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 때문인데 다 나 때문이에요. 에이 명호 왜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드님도 보이지 않던가요? 서은이 오빠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호는 줄곧 옆에 있었지만 정작 서은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혹시나 사소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명호를 너무 많이 다그쳐서. 정작 서은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전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서은이에게도 명호에게도 다 제 탓이니까. 명호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서은이 어머니. 이 엄마가 이 서은이 어머니가 수상해. 약속. 혜정 씨 생일 모르는디?
서은이가 울거나. 이거 서은이 어머니와는 언제 헤어지신 거죠? 헤어진 건 벌써 5-6년 전이네요. 이거 참 잔인하죠? 방황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니.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상을 이렇게 견뎌내며 살 순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죠.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했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그 눈동자 속에서 텅 빈 공간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절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 때로 같이 울고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공허에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서로를 끊임없이 지켜보며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상처받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상처라고 느껴졌던 어느 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것. 우리 사이에 놓인 기요틴이 뭐예요? 기요틴 뭐지? 기요틴을 닫아버리는 것. 아, 이 사람 대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처. 아, 다 잠겨있네. 학교. 이거 선이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명원의 가족이야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잘 알죠. 한 3-4년 정도 되었나? 명원의 가족이 이 동네로 이사와서 처음 명호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래에 비해서 워낙 키가 크고 말수도 적은 아이잖아요. 그때 어린애들에게나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하기에 제가 명호 엄마에게 다른 제품을 추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명호 엄마가 그런 오해 자주 받는다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호가 참 듬직합니다. 어린 것이. 이거 문구점 아저씨인 것 같은데? 어린 것이. 동생이랑 둘이서만 올 때도 그 녀석 갖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인데 제 것은 고를 것 생각이 없고 늘 동생 뒤에 서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주거든요. 아저씨. 오. 그런 애가 카드를 훔쳤다. 서원이 혼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쩌면 형사님, 서은이가 안 보이는 건 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서은이 나올 때 수술한 이후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정신없이 누워있는 날이 많다 보니 서은이 곁에서 간병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전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병원 천정만 보고 자란 서은이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은이 마음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서은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젠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걸까요? 동네 놀이터를 다 돌아야 겨우 만날 수 있으니. 벅벅. 서은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은이가 태어났을 때가 임신 23주차 700g도 되지 않았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와 서은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직전 간호사가 소리쳐 저를 불렀습니다. 불과 몇 초 상간이었던 것 같지만 서은이를 볼 수 있게 해주더군요. 붉은 튤립의 꽃잎이 채 떨어지지 않은 반투명한 엄지공주. 한없이 가벼운 딸아이가 행여나 호시처럼 날아갈까봐 두려워서 감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확인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만 시야가 흐려져서 손바닥만한 딸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새길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 대면을 마친 후에 제가 가장 뭘 했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요. 그 길로 숨이 가쁜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동사무소까지 내달렸습니다. 서원. 무소서에 근본 원을 썼어요. 특이하죠? 그땐 무소의 강인함을 담아 벼린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 꾹꾹 눌러 적었어요. 서원이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 한 장이 딸아이를 세상에 심는 모진 뿌리가 되기를, 서원이의 영혼을 정박시켜줄 수 있는 거대한 닻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이 사람은 뭐 없나? 죽었습니다. 이거 명호 거 남은 거 해야자. 이모 말이 전부 맞다고 했지?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점점점. 이모가 말했어요. 진실은 선이 아니라 필요라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랬어요. 나쁜 거짓말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보고 있을 거랬어요.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를 지켜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늘나라 같은 거 없잖아요. 서은이는 아직 엄마가 거짓말한 거라는 것도 몰라요. 바보같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도 나쁜 사람이에요? 명호 거는 그래도 지금 많이 맞췄는데. 이게 맨 마지막으로. 맞네. 아싸, 열쇠 하나 생겼다. 문구점 사탕 상처. 왜 안 보여주세요 이거? 아저씨 거도 경찰서. 명호도 마찬가지로 잘 따르나요?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색이 있었으니 가보셨겠군요. 잔잔하게 흔들리는 능수버들이 꽤나 쓸쓸한 곳이죠. 이거 아빠인 것 같아. 말하는 느낌이 아빠야 이거. 지난해 명호, 혜정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명호가 그 나무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를 바람에 맡겨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심지가 깊고 단단한 녀석이라고요. 아이에겐, 하긴 어른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한 세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명호, 나름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왔다고 믿습니다. 명호가 외출할 때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봤어, 우산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아빠랑 혜정씨랑 서원이 어머니랑 그 명호가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뭐야? 왜 명호랑 혜정씨랑 셋이서 산책을 해? 다시 부활하셔서 서원이를 낳고 다시 이혼하고. 이거 지금 무슨 관계야 지금? 이게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명호가 그 이모한테는 가라고 했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 나온 그림이 혜정씨인 것 같았어. 아닐 수도 있지만. 서원이가 실종된 날짜? 날짜? 2월 5일이네. 3일이라고? 어쨌든 맞췄으니까 뭐 된 거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어머니로부터 연락 받으셨나 보군요. 말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에 함께 오실 건가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서원이 엄마 같은데? 땅을 아무리 오래 아무리 깊이 파도 삽은 흙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했죠. 아픈 아이 옆에서 단 한 번 손을 모으는 것조차 피했던 사람.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화만 낼 뿐이었어요. 그 사람 자수했다고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라면 양육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중순부터 몇 번 제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양육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지금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아느냐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아 이건 엄마네 엄마. 그래도 당신 자식 아니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네요.
혹시 이거 종교 관련 얘긴가요? 서원이는 지금 어디 있죠? 영어 강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에? 잠깐만. 서원이, 애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비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자수... 아빠가 자수했다며? 근데 영어 강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랑 동일인이라는 거야? 아니 서원이 내 한 명인데 누군가 지금 몇만 명이나? 그니까!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사탕 오 이거 잠겨진 거 혜정씨 잘못이 아닙니다. 명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노래가 바뀌었네. 신혜정씨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뻔했네요. 오늘이 생일이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명호가 서원이 사탕을 사러 갔던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이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명호는 그날 알사탕과 함께 이 생일 축하 카드를 사갔어요. 주인 말로는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꺼내갔다고 하네요. 여러 종류의 카드 중에 왜 하필 이 카드일까 궁금했는데 아 이 카드가 생일 카드였구나. 오늘 혜정씨를 만나고 의문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명호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데 명호가 오해하고 있다고. 어쩜 이리도 어리석을까요? 그 상처를 뻔히 알면서도. 형사님, 서원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지금 다들 혼란스러워해. 이거 근데 생일 좀 때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2월 하가지고 올리다 보면은 생일 나오지 않을까? 2월 6일이다! 이거 5학년 아이에게 침묵은 너무 무겁죠. 그럼에도 명언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 납덩이를 덜어주고 싶어서. 정영석 씨 진짜 똑똑하다. 이게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 납덩이를 덜어주고 싶어서 주변의 주민들, 행인들, 상인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쭙습니다. 하단 넘어 먼 곳, 작은 틈새로나마 놀이터가 보이는 곳, 놀이터에 있는 명호는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곳.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더군요, 매번. 놀이터에 가면 서원이 또래의 다른 아이 엄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명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원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쉽게 오해를 살만도 했죠. 그러니 명호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이었나요? 명호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했던 날 한참 주위를 할 일 없이 돌다가 발견한 장소예요, 거기. 명호는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할 테지만 그래도 전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영씨와 약속했으니까요. 지켜주겠다고. 원영씨가 엄마인가 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몹쓸 짓을 해버렸네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계속 까치발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잠깐 시선을 놓쳤던 건데. 그러니까 명호의 친엄마가 원영씨인 것 같아. 혜정씨는 베이비시터인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김강석씨. 김강석씨가 전말로 범인이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이거는 혜정씨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형사님은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럴만한 성정은 아닌데. 오히려... 형사님, 제가 강석씨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놀이터 매번 주변에서 서성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 에이 아닌데 혜정씨 아닌데? 이 여자가 혜정씨잖아. 그럼 이건 엄마인가? 서원이 찾으러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마주쳐서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30대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키가 좀 큰 여자였는데 글쎄요, 저보다 10cm 정도 더 컸으려나? 그 여자 항상 그 놀이터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 있던 장소 자체는 놀이터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데다가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내밀면 멀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담 너머에 시선을 던지려고 까치발까지 들고요. 형사님, 그런데요. 강석씨가 데려갔다는 그 아이는 이름이 뭐죠? 엄마 아닌데?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건 서원이 모친과 나눈 대화 맞죠? 아마도요. 그 아이 이름을 물어보는 게 말이 되나? 혼란스러워요. 서원이 모친이 자수한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유괴된 딸아이에 대해 마치 생면부지인 것처럼 물었던 그 태도도 소름 끼쳐요. 어쩌면 스스로의 모습을 타자화해서 말한 걸까요? 할머니, 지금까지 까치발로 섰던 경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저는요, 기억을 가만 떠올려보면 까치발로 섰던 때는 항상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애정이 있을 때, 시선을 맞추고 싶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였다고 기억해요. 이 사건,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맡았던 사건 중에 유일하게 남은 미제 사건이에요. 사건 서류를 덮고 캐비닛 한켠에 올려놓던 그날, 할머니도 까치발을 하고 있었나요? 아, 혼란스러워. 서원이와 삼촌 엄마, 명서가 주인은 너한테 맡긴다. 난 진작 머리 긁고 있었어. 야, 같이 해. 같이 해. 추리 같이 해. 어이, 깜빡거리네, 이거. 이거는 여기 맨 밑에, 아니 여기 신복.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아무리 명호의 죄책감이 걱정된다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쉿! 나한테 쉿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명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서원이가 사라진 건 절대 명호 탓이 아니라고, 저와 함께 있기 싫어한 명호 탓이 아니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서원이 잃어버린 사람은 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헤어진. 새로 두 개가 떴어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 저 영어, 전직 영어 강사 좀 물어보자. 서원이를 만나고 데려간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요. 사범대 졸업하고 제대한 이후부터 계속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만,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강사나 과외 자리를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놀이터는 처음부터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마음먹고 갔던 겁니다. 30분 넘게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참을 여자아이 혼자서만 놀고 있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속이고, 막상 데려오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당장 어떻게 부모에게 요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끝을 낸 거예요. 무서워서요. 그게 답니다. 에?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잠겼고. 놀이터. 선인 지금 어디 있죠? 지금 그 아이 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먹인 후에 데려다 줬거든요. 처음에 아이와 만났던 곳이요. 놀이터 근처까지 가니까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더라고. 애가 가족이랑 같이 있다고? 배를 누르고 대문 앞에서 부모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동안에도 저는 지금이라도 아이만 놔두고 달아날까 수백 번은 더 고민했네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놈입니다, 형사님. 아이를 납치했을 때부터 그걸 후회하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어리석죠. 그 아이, 아버지라는 분이요. 그분이 대문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울기에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거의 넘어지듯 제 앞에 납작 바짝 엎드려서는 고맙다고, 무사히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죄송합니다, 제값 치르겠습니다, 제가 처벌받는다고 그 아이 가족분들께서 겪은 고통을 덜어드릴 순 없겠지만 평생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아니, 죽었다면서요.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가요? 서원이의 생존 확실히 알 수 있는 진술. 근데 뒤에는 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아, 그 궁금하네. 혹시 서원이를 찾으러 놀이터에 갔을 때 이렇게 생긴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어요? 근처에 문방구 하나 있는 놀이터? 알아요? 며칠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남자아이요, 그 놀이터에서 나와서 곧장 문방구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서원이가 왜 저 남자애랑 같이 서 있었을지라는 생각에 달려가는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거든요. 걔가 서원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명호를 모르는데 서원이를 찾으러 다닌 사람? 가족을 잃는다. 오,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최동건, 1972년 9월 15일 출생남. 배우자 서원영, 1974년 12월 25일 출생, 여 사망. 혼인 2000년 3월 5일 사망, 2009년 9월 1일. 자녀 최명호, 2001년 1월 3일 출생 남. 자녀 최서원, 2004년 8월 1일 출생 여. 2012년 2월 4일 영주의 중. 그러면은 둘 다가 이제 원영 씨의 자식인 건 맞네. 아, 이거 풀 수 있다. 불참자명단 풀 수 있다. 불참 인원 총 4명. 성명, 생일, 서호준 2005년 1월 2일생, 김범, 황인철, 김서원. 아, 김서원, 최서원 두 명이네. 이렇게 서원이 아버지 어머니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두 사람이 한 서원이의 엄마 아빠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최동건 씨는 최서원이의 아빠고 이 서원이 어머니는 김서원의 어머니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영어 강사랑 서원이 이 둘이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이고. 서원이 아버지와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나요? 통화는 가끔 하시나요? 서원이 애빈 왜요? 서원이 없어진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서원 애비, 우리랑 인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애 그렇게 되고 나서 나가가지고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서원이가 어릴 땐 많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식을 놔두고 딸아이와 이혼하고 나갔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애를 몰래 데려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괜한 의심하지 말고 별일 아니라도요. 이 서원이 할머니는 김서원의 할머니겠지?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가요? 이번에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시 데려다 줬다고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찾고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저희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이 3일 만에 서원이를 다시 데려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건 잘 알지만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 절을 하라고 해도 네, 했을 겁니다. 서원이가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원이는 아픔이 많은 아이인데 그런 자식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제가 그저 한심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 사람 자수했나요? 시간.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정확히 108일이었습니다. 서원이가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했던 기간이요. 그 날들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서원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고 볼을 맞댈 수 있었다면. 에? 아니 그냥 울음소리라도 한 번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서원이가 김서원은 죽었나봐. 일찍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한 거야. 서원이 엄마 가슴에서는 여전히 주인도 없는 모여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원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서 그게요. 아무리 가만히 놔둬도 차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손으로 그러겠어요. 그러고 보면 역시 이름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요 서원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무소의 강인함을 얻으라고 그래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결국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갔으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집안에 마음 묵지 않고 인연도 번뇌도 모두 끊고 말이에요. 아 이름 잠깐만 이름 서원이가 죽은 날짜? 자 4월 3일 생에 108일 이후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저는 11일 12일 19일 7월 19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 부모도 아직 김강석 씨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민영 씨의 처벌을 대신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군요. 서원이 엄마가 서원이의 실종 수사를 부탁드렸다더군요. 장모님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때 다시 악화된 민영이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민영이가 이제 서원이 어머니인 거지 한편으로는 묘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에 그 사람 긴 시간 동안 치료받았다는 건 들으셨죠? 서원이의 부재를 의심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던 시기에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을 겪은 뒤에 바로 상담을 신청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민영이가 호전되어 태어나던 날이 서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묘를 찾아가 서원이를 만났는데 봉분을 쓰다듬던 그 사람 눈에서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민영이의 인생은 서원이가 떠난 그날에 발이 묶여 끝없이 맴도는 시계바늘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 결국 제 삶을 버렸나.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그 황망한 얼굴을 보면서 호전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민영이가 다시 서원이를 찾아 나섰다는 말을 듣고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 그래도 이젠 다시 살려고 하는구나. 계속 발버둥 치다 보면 언젠가는 모래톱에 닿는 날이 있겠지 싶어서 어쩌면 민영이도 그런 마음으로 실종신고를 한 건 아닐까. 서원이를 죽이는 것보다 서원이가 실종되어서라도 살 수 있게 하려고 서원이의 출생신고서가 그랬던 것처럼 실종신고서가 다시 한번 서원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민영이도 그나마 잡고 버틸 수 있는 부표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멍청한 소리죠?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저도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부탁을 하나만 드릴게요. 서원이 실종신고를 미제사건으로 만들어주시겠어요? 서원이가 제짱 서원이가요 어디선가 영원히 살 수 있게요. 아 전화. 서원이를 죽은 민영씨의 딸로 착각해서 데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민영이는 누군가 딸아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겨우 찾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네 여기 저기에 있는 놀이터를 돌고 돌아 도착한 곳에서 남자아이가 아마도 그 아이의 오빠였겠죠. 그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부르던 그 이름 서원아라고. 그 외에는 더 이상 들은 것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을진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마치 집 근처에서 마실 간 아이 마중 나간 어미처럼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아이도 얼굴이 안온해서는 민영이에게 이모 이모 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로요. 바로 신고를 했어야 그게 맞는 건데 형사님 다녀간 그날에서야 겁이 덜컥 나서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 걸려서 전화번호를 누르다 보니 서은이 애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서은이 애비에게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민영이가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고 부모 좀 찾아달라고. 어떻게든 내가 핑계를 대서 잠깐이라도 민영이를 따돌릴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내 딸 자식 비록 당장 온전신 못해도 유괴범으로 살게 할 순 없다고. 참 염치도 없죠. 정말 천벌받을 일인 줄은 알면서도 오늘 죄 없는 서은 애비가 직접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모든 걸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놀이터. 민영 씨는 언제부터 서은이를 찾아 나섰던 겁니까?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건 역시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때문이었을 거예요. 작년 12월쯤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미리 뜯어보거든요. 혹시나 민영이가 보고 놀랄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보니 제목에 취학 통지서라고. 제가 다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버젓이 소집이라 서은이 이름까지 새겨진 문서를 보고 있자니 나라도 미치지. 애미 된 심정이 오죽했을까. 아니지. 아니야. 아닙니다. 미안해요.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너뚜리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치신없이 기함하니까 결국 민영이도 옆에 와서 그걸 읽게 된 거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서는 그 환한 표정 얼마 만에 보는 거였는지. 애들 예비 소집일로 적혀있는 날짜가 12월 말이었어요. 그 전에 교복을 맞추러 가야 한다면서 절 체근하더라고요.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도 맞춰야 하는데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서은이는 어딜 다니느라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며.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동네에 있는 놀이터마다 돌아다니며 서은이를 찾아 나선 것이. 아... 유치원 교사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고마운 분이네요. 우리 서은이에게 그렇게나 관심 가져주시고. 서은이는요 엄마가 불쌍하대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서은이가 아빠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면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서은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은이가 울면 주변 사람들이 서은이에게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여야 하는데 서은이가 더 불쌍해지니까 서은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 것이 일찍 철든 아이에겐 감정도 판단의 영역이죠. 그게 슬퍼요. 이거는 혜정씨. 신혜정씨는 서은이를 몇 살 때부터 돌보고 있는 건가요? 혜정씨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서은이 4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애들 엄마가 병마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혜정씨입니다. 그러니까 육아보조원,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 그분 저희 아이들의 육아보조인입니다. 아내가 병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방문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죠. 아이들과도 금세 가까워졌고요. 혜정씨의 존재가 아이들이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은이는 혜정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기도 하고요.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가 혜정씨에게 너무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아닌데. 아하. 육아 보조인. 생일. 보조인. 아, 둘이 하나 지원센터에 새로 생겼네. 보조인 신혜정, 1976년 2월 6일 여. 이용인 최동건. 상기 보조인은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 이용인의 육아 보조인으로 활동함을 증명합니다. 대화는 다 찾았어. 어, 이거 하나 풀 수 있다.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기만이죠. 이름. 서원이가 실종되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이 중 단 하나의 질문에도 김강석 씨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김강석 씨. 김강석 씨가 유괴범이라는 자백. 어쩌면 그게 오히려 민영 씨 스스로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닐까요? 민영 씨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너무 늦을 거예요. 그때 민영 씨가 느낄 죄책감. 강석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모님 되시는 분께서 옆방에 계세요. 이미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사위를 위해 딸을 신고한 그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김강석 씨께서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송민영 씨의 재활을 지원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손잡아 주세요. 민영 씨가 치료 감호를 받게 된다면 꽤 긴 과정의 싸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이겨내셔야죠. 형사님, 어쩌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그런 걸까요? 서은이 이름 말이에요. 제가 서은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래서. 네, 이해해요. 아, 저 덜 맞췄어요, 아직! 저 순서 덜 맞췄는데? 할머니, 수고 많았어요. 드디어 모든 전말을 기억하는군요. 서원이의 실종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유도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서원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저를 스친 후에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건이요.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이 할머니의 과거인 것 같아.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판자님도 그런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직한 비밀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당신을 위한 비밀. 뭐야? 두 개 열쇠 필요하다고? 중요 미제 사건 수사 경찰. 사실 서원이 실종, 저희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다룰 만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아, 저거 순서 다 맞추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럼 열쇠 얻었지! 열쇠! 선배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매년 아동 실종 신고만 2만 건이 넘는 게 현실이니까. 이거 지금은 선배님이라고 하지만 열쇠 얻었으면 이거 본인이다. 이거 수많은 미제 사건 목록 중에서 강력 범죄와 관련 없는 아동 한 명 실종 정도. 별 비중도 없죠. 그런데도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이 생겼던 이유는 역시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왜 실종 아동 김서원. 무소서의 근본원. 왜 최서원 씨로 이름 바뀌었지? 에? 저랑 같잖아요? 나이도 같고. 너 최서원이야? 잠시만요. 심판자님. 네, 선배님. 제 명찰을 보세요. 저예요, 최서원. 선배님이 찾아준 실종 아동이요. 어? 저예요, 최서원. 어, 울지 마세요, 선배님.
정말인가요? 정말 서원 양인가요? 너무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요, 내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선배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선배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서원 양을 볼 면목이 없어요. 말했죠? 난 서원 양을 찾아주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원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여기요, 제가 그때 그분께서 진술하셨던 조서도 가지고 왔어요. 봐요. 전경 경감이 실제로 다녀갔던 것이 바로 서원이를 돌려보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요. 그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었을 뿐 그저 절차였어요. 선배님, 저도 직원이에요. 이제 잘 알죠. 그건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절차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혼자서 지켰잖아요. 형식적인 확인으로 끝내지 않고 경찰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주셨다고요. 바로 그게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서원이 실종사건 서류를 들고 다시 한 사람씩 수소문을 해서 만나고 다녔어요. 서원이네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오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혜정 엄마까지. 오랜만에요. 다들 하나같이 선배님이 회복하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병원에도 벌써 여러 번 들렀다니까요. 난요, 경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비록 서원 양은 내게 고마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선배님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땐 회한의 기회도 과거의 선배님을 책망할 수 있는 여유도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배님, 지금은 우리가 좀 바빠요. 선배님이 기억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우리 오늘의 대화가 처음은 아닌가 보군요. 그럼 서원 양도 다 알잖아요. 지금 내 머릿속엔 표백제가 파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색되기 전에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데려갔던, 그러니까 미제로 남은 서원이 실종 사건의 신고자인 송민영 씨 일이에요. 민영 씨 그때 징역 1년이었나 치료 감원 명령을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분 형기는 이미 진작에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치료 감호소에 감금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서원이 붙인 말로는 지금까지 약물 투여만 하고 있을 뿐 의사와 제대로 된 면담 한번 한 적이 없었다더라고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서원 양은 이제 민영 씨를 용서한 건가요? 이건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무적으로 접근해도 옳은 방향이 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죠. 서원이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아,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야, 대박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위아래로만 바꾸면은 다 했다. 열쇠 두 개다. 네. 네. 풀어. 찰컥. 할머니?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비밀이었어요. 12년. 사건이 있은 뒤로, 제가 실종 수사팀장에서 퇴직한 뒤로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네? 전경. 퇴직 후에 5년 정도는 꽤나 바빴어요. 친분 있는 변호사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일을 맡게 돼서 늦깎이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아니, 사실 이건 제가 늦은 이유일 수 없겠죠. 그보다 전 끝났다고 믿었으니까.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잠시만요. 그게 무슨... 서원이 실종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 잊고 지냈어요. 민영 씨가 허수아비처럼 하염없이 내 거짓말에 붙박혀 있는 줄도, 12년처럼 길게 늘어진 하늘을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너무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늙은 이를 놀리나요? 김강석 씨는 오늘, 정경은 나예요. 인권위 앞에서 예정된 시위에 참석하느라 올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서 퇴직한 것도 나고 부끄러웠던 삶의 절망에. 민영 씨, 이미 형기가 한참 지났는데. 죽으렸던 것도. 송민영 씨. 아! 헐. 송민영씨. 이곳에 올 때마다 송민영씨는 누군가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서은이가 되어 엄마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오늘처럼 서은이 실종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담아 경찰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송민영씨? 내가? 우린 오늘과 같은 대화를 벌써 여러 달 동안 이어가고 있어요. 민영씨의 말처럼 민영씨가 떠올린 기억들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민영씨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만 다를 뿐. 오늘 찾아낸 기억에는 민영씨의 경험과 제가 그동안 민영씨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어요. 민영씨는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서 대화의 화자와 시기를 결정했죠. 하지만 아직 청자가 누구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할 때가 왔어요.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민영씨, 우리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요. 나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함께 가요. 내가 도와줄게요. 송민영씨! 심판자님이... 정말 나? 전경 경감이라면 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젠 경찰도 아닌데. 언젠가 제가 서원양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군요. 그때 서원양이 들려줬던 대답과 똑같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서원이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천재 같다, 게임 만든 사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진짜 너무 천재 같아. 진짜 대박이야. 작가의 말, 각자 도생이 답이라고들 합니다. 약육강식을 당위라고 주장하며 분노와 혐오를 부추기는 시대. 그 속에서 비록 흔들리고 때로 바보라며 놀림받더라도 주위를 살피고 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타인에게 이유 없이 다정할 때 비로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삶의 플롯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홀로 부유하는 외로움을 슬퍼하는 모든 해파리들에게 이 게임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감동이야. 저도 감사합니다. 사운드 트랙까지 당장 구매해. 감동이 돼.